안녕하세요.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아서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실패 체험의 기피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도를 찾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실패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잘 알다시피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괴감,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때는 실패를 딛고서 다시 시도해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는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얻게 되는 고통이 포기하는 고통보다 더 클 때 차라리 이대로 살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자칫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부정적 자기 평가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신경증적 증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이 시련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적 근성이 약한 사람들은 실패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적 근성은 자존감, 자신감의 양과 비례하는데 오랫동안 심하게 자기 비하를 해온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허약해져서 내적 근성이 바닥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칭찬과 이해라는 죽을 먹으면서 기운부터 차리셔야 됩니다. 감복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